안녕하세요.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전화 받고 달려가고 또 대기하다가 전화 받고 달려가고 또 가서 일하고 지금 지게차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났게 달려가고 있습니다. 5톤 지게차인데 저랑 같이 항상 작업하시는 그 지게차죠? 테이너 내려주러 갔다가 빠졌다고 했거든요. 지금 약간 지나쳤습니다. 현장을 지나쳐서 와서 다시 돌리죠. 저 앞에 보면 이제 사람이 보이죠. 자, 저기 지금 손치사가 보셨죠? 저리로 올라가는 거예요. 저리로 올라가면 지게차 하나 빠져 있을 겁니다. 네, 저 옆에 하나 빠져 있죠. 5톤 지게차인데 저보다 덩치는 많이 큽니다. 자, 이걸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이 당겨낸 각도가 일직선이어야지 힘을 더 많이 받는데 지금 약간 뒤쪽에서 당겨낸 게 옆쪽으로 좌측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지금 힘이 더 많이 필요하죠. 근데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다음에. 저희가 당겨내는 땅도 비포장 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이제 뭐 이게 비가 온 다음 날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단단하지 못해요. 지금 컨테이너 중에 들어가서 간신히 지금 조금 들어가자마자 빠진 거죠. 자, 일단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항상 이 사리를 걸어서 당길 때는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. 저게 터지게 되면은 사람이 다치게 되겠죠. 그래서 몇 번 제가 주의사항을 드려요. 근처에 있지만 한 두세 번 했는데 방향만 틀어졌지 꼼짝은 안 하죠. 지금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제가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방향만 틀어졌죠 지금? 이거 다시 다른 방법으로 당겨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구사리를 풀고 반대쪽으로 지나가서 오른쪽에서 제가 저 지게차를 방향을 약간 틀어놓고선 당겨야 될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다가 사료를 풀고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한 번에 안 빠지면은 조금 난해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쉽게 쏙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게 안 돼서 다시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5톤 지게차를 높이 들 필요 없이 살짝 든 상태에서 끌어당기기만 하면 되거든요. 과연 들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도를 일단 해보겠습니다. 구사리를 안 걸고 이 상태로 그냥 들어서 아예 5톤 지게차를 번쩍 들어보도록 할게요. 번쩍 드는 건 아니고 살짝 들어서 당겨내 보려고 이제 준비는 하는데 역시 부피가 크니까 일단 5톤 지게차 덩치가 크잖아요. 꼼짝도 안 합니다. 들리긴 들리는데 움직여지진 않죠. 더군다나 컨테이너 하나 들고 있으니까 더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중량보다 무겁더라도 조금 들려나올 것 같은데 꼼짝을 안 하네요. 제 지게차가 밟고 있는 곳이 또 제가 힘을 쓸 수 없는 땅인가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다시 구사를 걸어갖고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안에가 지금 오른쪽 안이 들어가려던 곳이 잔디밭인데 비가 진짜 많이 온 날 다음 날이었거든요. 잔디밭이 늪이 된 거죠. 겉으로 가는 잘 모르지만 지게차 밟고 들어가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지.
해봐서 모릅니다. 이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. 뒤쪽 약간 든 상태에서 틸트를 이용해서 안아주죠. 자, 방향이 약간씩 틀려지겠습니다. 자, 방향이 많이 돌아오죠? 잘 돌아오고 있어요. 제가 밟고 있는 땅이 단단하니까 힘주기도 좋네요. 나왔어요? 얘들이 계속 당겨내면 될 것 같아요. 나왔어? 지금 이 화주분께서는 저 땅이 지게차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땅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눌러져 있거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하차를 하는 게 정석일 것 같은데,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또다시 욕심을 내게 돼 있죠. 사람은 누구든지. 자, 이제 다시 구사리를 걸어갖고 완전히 당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았더니 다 못 나왔나봐요. 정말 이 지게차의 단점은 이거죠. 이렇게 빠지는 땅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.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차차 제가 힘을 쓰니까 역시 4.5톤이 등치가 작아도 이 견인 능력은 굉장한 것 같아요. 땅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끌려나옵니다. 자, 이제 다 나왔죠? 지금 오른쪽에 빨간 옷 입고 계신 분 있잖아요.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, 이 지게차가. 똑바로만 들어가서 놓고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, 저기서 이제 틀어서, 오른쪽으로 틀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빠질 것 같아요. 아, 여기 있을게 할 때. 어쨌거나 제가 일단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죠. 또 빠질 확률이 크거든요, 지금. 상황을 봐서는 또 빠질 것 같아가지고, 그냥 앞으로만 놨으면 좋겠는데, 지금 저기 작업하시는 게 관계석을 지금 치우고 있는 거예요. 그 안으로 지게차가 들어가도록요. 얘는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더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걸 치우고, 경계석을 치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. 어쨌든 빠지면 제가 이제 다시 끄집어내주면 되는데, 너무 깊이 들어가서 빠지면은 그것도 힘들죠. 열심히 경계석을 치워주고 있죠. 가지고 한 방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이 조마조마하죠. 아, 저도 이제 지게차를 세워놓고 앞에 나가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들고 들어가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안 빠지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가만히 봐도 굉장히 땅이 물러요. 조금만 바퀴가 회전하게 되면은 꼼짝을 못할 게 딱 보이고 있어요. 아슬아슬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, 지게차가 지금 컨트롤이 됩니다. 현재까지는. 근데 역시나, 아, 힘을 못 쓰죠. 한 번만 이 헛바퀴가 돌면은 저런 땅에서는 꼼짝을 못해요.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지게차는 더 빠져들어가게 돼있어요. 모르시는 분들은 세게 밟고 차고 나가면 어떠냐 그러지만 그게 안 돼요. 한번 빠지게 되면은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. 다른 지게차나 다른 크레인이나 다른 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지게차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빠져버리죠. 그래서 더 깊이 빠져버리면은 제가 또 힘을 못 써요. 당겨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. 초반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. 그냥 그 상태에서 빼나와야 되죠. 자, 이제 포기를 하고 제가 다시 구사리를 걸어서 당겨내야 되게 됐습니다. 상황이요.
자, 이제 결국 이제 대기했던 그 이유대로 지게차가 다시 또 빠졌죠. 땅이 보통 물른 게 아니에요. 지금 겉으로 봐서는 단단한데 그냥 뭐 늪이나 마찬가지죠. 근데 이제 잘 모르시고 저기 계신 분 자꾸 나보고 제 지게차가 저로 돌아와서 앞으로 와갖고 나보고 저걸 들으라는 거예요. 저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. 아무래도 5톤짜리가 저보다 바퀴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조금이라도 덜 빠지는 편인데 어쨌든 현장의 차 황제가 저런 5톤짜리잖아요. 스탠다드 5톤짜리인데 4.5톤은 더 잘 빠지거든요. 근데 저보고 들어와서 뭐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. 저 안에는 4.5톤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일단은 저걸 또 꺼내놔야 되는데 더 들어가서 빠지면은 이제 꺼내지도 못해요. 구설이도 다 동원해서 땡겨내야 되는데 저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제가 이제 안 빠지는 땅에서 저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. 자꾸 더 들어가라고 저기다 놓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게차를 빼내야 되잖아요.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저런 땅은 그럼 뭘로 하냐. 일단 컨테이너가 작으니까 굴삭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굴삭기나 또는 카고 크레인 같은 거. 지게차는 절대 안 되는 사건이죠. 저 땅은. 어쨌든 여기 저 5톤짜리가 아침부터 와갖고 지금 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럼 겉으로 봐서는 안 빠질 땅이었거든요. 잔디밭인데 미끄러지는 거면 조심하면 되는 땅이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온 상태라서 지게차 무게를 못 이기죠. 어쨌거나 지금은 지게차 두 대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대 빠지면 한 대로 또 꺼내주면 되니까 일단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또 한번 힘을 쓰도록 할게요. 자,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옆에 계시지 마세요. 자, 이제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. 구사리가 풀려갖고 다시 나갔는데 다시 세게 당기고 있습니다. 잘 나오고 있죠? 지금 저 부분은 거의 타이어가 반 정도 빠지더라고요. 바퀴가 반 정도 빠질 정도로 완전 함정이에요. 함정. 저기서 이제 앞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돼갖고 완전히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야 돼요. 직진으로. 저기 파란 옷 입은 데가 목적지입니다. 다시 목적지가 바뀌었어요. 자, 다시 한번 완전히 땡겨내죠. 밖으로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방향을 다시 잡아갖고 저기 이제 빨간 옷 입고 계신 분들까지 가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구사리 풀어드리죠.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덜 빠진 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역시나 한두 바퀴 굴러가니까 지게차가 빠져버리죠. 저 땅은 안 되는 땅입니다. 우리에게는 지게차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죠. 들어가면 빠집니다. 결국엔 빠져버려갖고 역시 다시 또 견인을 해야 돼요. 저 지게차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날씨는 좋은데 그 전날 온 비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네요. 조금 더 전진해갖고 구사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끄집어내면은 저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지게차가요. 더 들어갔으면 물론 좋지만 지금은 작업할 수가 없어요. 큰일 나는 거야.
그럴 땐 절대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. 구사리가 힘을 못 버텨서 끊어지면은 그 튕겨나가는 게 어디로 튕겨나갈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 빠졌네.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자, 이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끄집어나오겠죠? 잘 딸려나오겠습니다. 일단 제가 있는 곳이 땅이 나쁘지가 않아요. 일단 여기는 단단하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한 거죠. 것인가? 컨테이너는 일단 내려놨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놔야 될지 정해야 돼요. 지금 상태에서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죠. 저 안에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굴삭기나 또는 가구 크레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. 지게차는 안 되는 겁니다. 자꾸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. 일단 저희가 지게차가 두 대가 와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.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. 안에도 들어가고 뭐 빠지 여러 번 빠지죠.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빠졌습니다. 지금 더 이상 이제 지게차에게 더 요구를 하시면 안 되겠죠. 이제는 저 컨테이너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 그것을 이제 고민해야 될 시간이죠. 정말 난감합니다. 이럴 경우 뭐 어떤 경우라도 이 경우는 지게차로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저 앞에다 그냥 놓고 다음에 날 좋은 날 하든지. 근데 날 좋은 날 하기에도 지금 이 지게차 들어갔던 땅이 거의 한자 이상 파여갖고선 날씨가 좋아도 안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는요 카고 크레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지게차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땅이 돼버렸죠. 다리 푸르고 저 컨테이너를 어떻게 놓을 건가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현재 상태에 그냥 놓고 말 것인지 지금 약간 틀어서 나달라고 해갖고 지금 다시 위치를 잡으려고 지금 운전차가 작업을 하고 있죠. 저는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. 살이 챙기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험난한 하루네요. 컨테이너가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3-3짜리거든요. 3m, 3m짜리니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 생각해보면 간단하죠. 컨테이너 3m, 1m짜리 하나 내려서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이 지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작업이 간단한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지게차인데 더 출동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모톤 지게차 같은 경우는 모톤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3타임 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. 여기다가 제 지게차 4타임의 지게차이면은 저거 하나 넣는데 24만원도 싼거죠. 시간으로 따졌을 때요. 그 요금이 그렇게 주질 않습니다. 또 빠지기 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다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빠지고 나면은 그 책임을 져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지게차가 대부분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.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못 받는 거죠. 돈 제대로 받기 힘들죠. 왜냐면
일단은 저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컨테이너가 놓아지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주려고 그러지 않겠죠. 물론 여기는 제가 이제 수고하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은 모르겠는데, 일단 무조건 기본이 제 지게차금 추가가 됐잖아요. 지게차 요금이 두 대가 추가가 된 거, 두 대가 된 거죠. 컨테이너가 하차하는데 12만원이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5톤 지게차 같은 경우 하차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. 그 시간을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? 아무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라면은 갔을 때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은 하차 자체도 안 합니다. 일단 하차에 발을 꽂게 되면은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서 내려만 주고 오면은 돈을 못 받잖아요. 그걸 아예 처음부터 협의를 충분히 해야 돼요. 시간도 얼마, 지게차가 빠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, 또 그 시간 요금을 다 또 받아야 되고, 다른 지게차 빌리게 되면 또 그 추가 요금이 들어간다. 이런 거 충분히 설명한 후에 작업할 수 밖에 없어요. 또 이제 일 시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분이 나쁘죠. 되게 말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.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게차 같은 경우 굉장히 손해볼 수 밖에 없어요. 그리고 손해를 아무도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. 그 저는 정말로 그냥 옵니다.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얘기가 안 되면은 그냥 안 내리고 와요. 그냥. 그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렇게 뭐, 저도 영업용 지게차다 보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? 장사하고 사업인데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. 무작정.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되고, 일단 열심히 해봐서 안 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, 그 보상을 해줄 생각은 없고, 일만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러면 서로 간에 정당한 그 협의를 찾아야 돼요. 협의점을. 물론 뭐 3시간, 4시간을 여기서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그 요금을 다 받을 수는 없겠죠. 물론. 그것이 정말로 40분당 끊어버리면 굉장히 많은 요금을 하게 되는데,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간에 만족할 만한 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, 이런 상황에서는. 고생하셨어. 이게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어요, 지게차 같은 경우.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. 이거를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분명히 끝내야 되는데, 그거를 끝냈을 때 어떤 이런 불상사가 발생, 다른 일이 발생되잖아요. 시간이 막 추가가 되는데, 그거를 미리 협의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요금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. 일단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제대로 못 받는 작업 같은 경우는 좀 가감이 보이거든. 가감이 포기해버리죠. 그냥 거기까지 가는 게 아깝긴 하지만, 뭐 제가 뭐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작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래서 안 돼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쓰시든지 하세요. 근데 저는 잔디밭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. 이렇게 빠질지는 모르잖아요. 한번 빠지면 더 이상 그만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잖아요. 그 상대방 화주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. 원하는 위치 안 나지기 때문에. 그러다 보면 또 빠지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. 빠지면은 제가 지게차가 있으니 빼주면 되지만 그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흘러버리잖아요. 시간. 저희는 시간이 돈이거든요.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뭐 그래도 또 잘 흘러가고 잘 또 작업이 되고 있어요. 어쨌거나 뭐 이런 일이 많지 않길 바랄 뿐이죠. 그러나 이제 양쪽 다 지게차 입장이나 일을 시키는 입장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. 양쪽 다 손해보는 거예요. 일단 지게차가 빠지게 되면은 정말 험난한 하루였습니다. 어쨌든 뭐
잘 빠져나왔고 지게차 손상 없었고 더 큰 사고 없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자,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. 이 지게차가 간단한 일이라고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뭐 감사합니다. 사실 저도 여기서 40분 지났어요. 두 타임 받아야 되겠죠? 그러나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. 이렇게 해서 또 한 영상이 탄생이 되네요.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